세븐틴의 정한 선수가 먼저 첫 번째 킥커로 나섭니다. 아육대는 역시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진 및 응급 의료기기를 항시 구비해놓고 있습니다. 2015년 추석 아육대에서 레알 막드립을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아이콘에서는 정찬우 선수가 골키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슛! 오! 굉장히 지금 희한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자, 세븐틴의 첫 득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골키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만세골 내주는 건데 아... 지금 만세골이 나왔어요. 만세골이네요. 워낙에 빨랐어요. 이 골키퍼들에게 멘탈 붕괴를 안기는 그런 실점인데 아... 정찬 선수가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준의 선수가 아이콘에서는 선축을 합니다. 자, 구준의 자, 우지 잘막 우지입니다. 자, 우지 선수 우승기를 빼고 지금 진지하게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풋살로 다져진 골키퍼 우지. 자, 구준의 첫 번째 슛. 슛! 아! 아! 야, 구준의 너무 잘 차는데요. 네. 이게 뭐 힘 많이 들이지 않고 네.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아, 이 우지 선수도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핏살 때보다 골대가 좀 넓거든요. 아, 그렇죠. 이 핏살은 막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방향을 읽었거든요. 네. 몸을 던졌는데 아,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끝까지 공을 주시합니다. 자, 이 역대급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두 팀 네. 모두 1번 키커들이 인상적인 득점을 했습니다. 자, 민규입니다. 민규. 자, 민규입니다. 민규. 승부차기 출전 선수 중에 최장신이라고 합니다. 187cm. 어마어마하네요. 네, 키커요. 키커입니까? 키커. 키커입니까? 키커. 뭐라고요? 네? 저 잠꼬대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갑자기 키커입니까? 키커가 뭐예요? 아, 키가 크다고. 아, 키커가 저희가 눈치를 못 챘네요. 아~ 고급 드립이었는데.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네. 시작. 키커입니까? 와. 와. 아, 대박이네요. 아, 이거 야. 이거 핵인싸 용어거든요. 아, 그러네요.